고기 굽는 시간 이런 게 좀 힘들더라고요. 왜냐면 고기는 그냥 계속 식혀 뒤집어 줘야 하고 네. 또 불판에 열기가 있으니까 땀은 비 오듯이 오죠. 기름도 다 튀고 또 그거를 닦아줘야 되잖아요. 기름 묻은 팬이나 이런 것들을 닦아줘야 되다 보니까 저는 사실 집에서 삼겹살 먹는 걸 좋아하는데 뒷처리가 항상 저도요. 일이 돼요. 저도요. 그럴 때는 나 대신에 알아서 구워주는 고급 아이템 드리시는 거 어떤가요? 되게 고급지게 들렸어요. 네. 제가 픽한 H사의 오븐만 있으면 땀 뻘뻘 흘리면서 고기 굽는 고통에서 해방되실 수 있습니다. 이 오븐 조리기는요, 조리 시에 크랭크바가 자동으로 회전한다고 하는데요. 자동으로 회전하는 바가 재료들이 타지 않게 지속해서 섞어주고 저어준다고 합니다. 고기 넣고 타이머만 세팅해서 구워주면 불 앞에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. 그냥 넣어두기만 하면 되는 거죠. 특히 고기를 구울 땐 육즙의 손실을 최소화해준다고 하는데요. 크랭크바가 재료를 올려주면 공기와의 접촉을 통해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고기 요리를 할 수 있는 거죠. 또 경사면을 통해 기름 배출구로 기름과 불순물이 배출돼서 기름은 쫙 빠지고 육즙이 살아있는 최상의 고기 맛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. 그동안은 삼겹살 먹을 때 그 온 정신을 막 굽는 데만 맞아요. 집중을 했었는데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잘 구워지니까 그건 진짜 너무 편리할 것 같아요. 아 근데 원래 고기 구울 때 제일 억울한 게 네. 굽는 사람 따로, 따로 있어. 먹는 맞아. 사람 맞아. 따로잖아요. 난 먹는 사람. 굽는 사람 짐 빠져서 많이 못 먹잖아요. 그렇죠. 뿐만 아니라 이 오븐 김 기자님이 고생하셨던 튀김 요리까지 진짜요?라고 합니다. 우와. 이게 크랭크바가 알아서 음식을 튀겨주니까 기름 튀는 걱정 줄어들고 까다로운 튀김 음식도 손쉽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. 보통 튀김 요리하려면 튀김기를 따로 사야 하잖아요. 근데 이 오븐 하나면 튀김은 물론이고요. 구이, 볶음, 스튜 등 다양한 요리가 가능하겠더라고요. 또 속이 보이는 강화 요리 뚜껑으로 되어 있어서 그때그때 뚜껑을 안 열어봐도 조리되는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고요. 조리 중간이라도 뚜껑을 열어서 부족한 재료나 양념을 추가하기도 수월하겠더라고요. 세척은 어떤가요? 세척이 또 쉬워야 되거든요. 이 포트와 바를 분리해주시고 기름바지와 함께 세제로 세척해주면 끝입니다. 주부님들 번거로워서 귀찮아서 피했던 고기 요리 이제 그만 탈출하세요.